이번에 해볼 것은 말이지. 무한의 수리금. 자그마치 시가 3억 8천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베이스를 또 소개해드리자면, 아획 200에 매획이 100이고, 오토 스틸 14%에, 농장에 2% 세라프가 있는. 저 잡으러 가야죠. 12마리 소소하게 잡으면서 한번 시작해보자고. 재물비만 먹고 할게요. 오케이. 시작하자. 음악을 좀 틀어주고. 현재 소요시간 30분. 이거 측정 안 되네? 아니, 근데 이거는 왜안 되냐? 이거는 왜 측정 안 되냐? 아니, 불독은 되던데 왜 이건 안 되냐? 미끼 달팽이 수는 어느덧 1,400마리 정도 잡았고요. 현재는 레시피가 빨간 거 하나, 노란 거 하나가 있는데요. 저기에 무한의 수리건 레시피다. 이제 4억이 되는 거죠.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, 아직도 111이네. 레시피 자체가 잘안 나오나 봐요. 보통 사냥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9단계 막 물약 같은 거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아예 레시피 자체가 잘안 나오네. 60, 12,000마리 정도 잡았는데요. 레시피는 현재 2개 2개가 됐고요. 저게 만약에 이제 무한의 수리겁니다. 그럼 이제 2시간에 8억을 번 거고요. 30분만 더 하고요.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끼 개수가 2시간 반 정도 잡았고요. 이끼 개수 보니까는 대충 한 15,000마리 정도, 1시간에 한 6,000마리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. 레시피는, 빨간 거 4개가 나왔네요. 민첩 강화 비약 레시피. 상급 집중의 비약. 상급 축복의 비약. 상급 체력의 비약.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. 자, 저게 무한의 수리검 레시피라면 말이지요. 가격은 한 3억 7천 봐야겠지. 재료비는 얼마 안 돼가지고. 과연 2시간 반에 노동의 대가가 있었을 것인가. 박수. 2시간 반 동안 7억 3천을 벌었어. 7억 4천이죠. 7억 4천을 벌었고요. 무한의 수리검 제작 레시피만 나온다 그러면 안 되지. 그래서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스릴 10, 민첩의 크리스탈 10, 에메랄드 10. 뭐 재료비는 뭐딱 봐도 얼마 안 되죠. 미스릴. 자, 재료를 구했으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한의 수리고. 3억 7천 올랐고요. 제작 풀타임 15분이네. 안 되겠네. 나중에 만들어서 또 다시 올리는 걸로. 어쨌든 오늘의 영상 7억 4천으로 마무리.